주목사님은 마트 지회장님의 바로 보좌관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가능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으니까 10명 모시고 오면은 얼마입니까? 대단한 겁니다. 100만원 받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사실은요, 1000명을 우리가 그날 침례주자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보통 분들 아닌 걸 제가 보거든요.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동참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선교 단원 중에 오카리나를 저는 이분보다 더 잘 부르는 분을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오카리나 아주 1위인데 오늘 감동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음악이 있는데 그게 마침 오늘 또 부장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진 피아노에 맞춰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신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아이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선교단 중에 정말 이 사업을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아태주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석기 목사님 있으시는데 특별히 우리 고문단에 계십니다. 우리 자문위원단이라고 있죠. 이분들 좀 모시겠습니다. 자, 박인경 집사님, 또 우리 아내 사모님, 이옥환 집사님, 그리고 이하는 사모님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영수 형제님 오신가요? 네. 이 장영수 형제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이 사업을 했는데 자금 구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태주에 속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통장을 저한테 맡겼어요. 필요하게 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 위로 올라오십시오. 특별히 여기 지금 오신 네 분은 이 사업에 큰 힘을 주고 계신 네 분이십니다. 우리 이한영 장로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이랬대 수료생이신데요. 수료식에 오셨다가 이거 이대로 끝나지 말고 운동합시다 이러신 분이에요. 이미 이분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놀라운 운동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일어날 것을 미리 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그 영적 안목에 제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매번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셔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장로님께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미쳐야 합니다. 복음 전도도 미치지 않으면 못해요. 6년 전에 동중앙학교 행정위원회에서 저에게 예고도 하지 않고 어떤 은질도 주지 않고 강원도 고성 본향교회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저는 평신도입니다. 거기 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영남학교에 있을 때 전도사로 4년을 근무했고 한국연합회에서 중국 선교로 보내서 5년간 선교회를 했지만 옆에 있는 36중앙교회 옛날에는 서울비생명원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로 일했는데 이곳 없이 보내서 6년째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를 하나 새로 짓는데요. 합해서 교회 짓고 떠나면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지어놓고도 늘 있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빨리 서울로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붙으셔서 못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북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38 휴전선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제 강릉에서 대진까지 기차만 연결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니시던 교회 목록 모든 게 다 들어 계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소를 개척하고 저보고 가서 예배소 소장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미쳤었습니다. 미쳤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미쳤는가 하면 북한 선교에 미쳤습니다. 예, 테이프 선교를 원인으로 하면서 북한에 테이프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다가 탈북자들을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것부터 제가 탈북자 도우미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발마사지 교육도 받고 통일이 되면 가서 발부터 씻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의료 선교사가 돼서 제가 본 책 중에 의료 선교사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의료 선교사니까 우리가 의료 선교사로서 있다가 복음이 북한에 문이 열려서 복음을 들고 우리 함께 모두 의료 선교사로서 열심히 해서 저 북한 땅에 불사는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용감한 시민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수줍하시는지 네. 자, 우리 이록한 집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수 좀 크게 우리 이록한 집사님은 참 저를 정말 너무너무 크게 돕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38개의 전도단인데요. 올 안으로 100개의 선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얘기 드리고요. 우리 이옥한 고모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0년 전에 보여도 이분이 대한민국의 택견 체조의 고수십니다. 그래서 도복만 입으시면 날리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저기 욕한 사부님한테 택견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지금 네 번째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교회를 평신도셨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오직 이분이 하는 건 목사님이시다 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지금 평신도가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사모님은 우리 제1회 1회 맞죠? 1회 우리 의료선교 저기 부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양은희 사모님한테서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 모든 것 다 바쳐도 예수님을 제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그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무리 타락한 가장 낮은
이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 전도회를 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엄마가 32살 된 아들이 불치병인 다발성 신경염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이건 불치병이고 5년 내로 죽는 병입니다. 근데 이미 발병한 지 지금 2년, 3년째 됐는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메달을 보십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을 저희 전도집회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에덴교회라는 병원을 빌려서 한 방에 6명씩 숙식하도록 했는데, 이 아이를, 이 청년을, 32살 된 남청년을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굉장히 얼굴이 순진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굉장히 자존감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 아이가 다발성 신경염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잠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질 않고 또 담배를 쉴 새 없이 피고 또 과자만 먹고 그것뿐만 아니고 늘 바지를 내리고 수험을 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방에 같이 있던 어르신들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이 아이를 당장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아버지가 대구에서 저희 데리고 오면서 저한테 인수하기를, 이 아이가 다 낳을 때까지 집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아이를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 아들 같은 아이인데, 아,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한테 너무나 반갑게 저를 대해주고 저를 자기의 구세주처럼 저를 대해준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제가 정말 실망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담배를 피다가 에덴요한병원 원장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당장 퇴원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전 이런 아이를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이렇게 망가진 아이,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정신, 이 전두엽이 다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줬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녹즙 과즙을 먹였는데 즙은 일체 먹지도 않고 과자만 먹고 그 다음에 강의, 건강 강의 또 설교 말씀 들어오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강당으로 가서 말씀을 듣는 동안 한 봉사자와 함께 우리 의료 선교사에서 배운 거 밥한끼를 들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운동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 다발성 신경염은 이 모든 것이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마비해 올라와서 다리를 잘라내고 결국은 죽어가는, 5년 후에 죽는 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벌써 다리를, 두 다리를 잘랐던 아이예요. 잘라서 수술하고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운동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다리 아프지? 내가 너 다리 안 아프게 하는 좋은 방법, 수치료가 있는데 이거 너한테 해주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해달래요. 내가 갔는데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으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침대 밑으로 다리를 내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두 다리를 담궜어요. 그리고 이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이 청년을 치료해달라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리를 담그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 이름이 이름 세인이에요. 김세인. 야, 너 세인이지? 너하고 똑같은 이름이 이사야에 여기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도 분명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핍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스트레스를 저희 누나에게 다 풀면서 우리 누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늘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누나는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죽지 않았고요. 뭐 연탄을 가지고 어디 뭐 연탄 가스로 죽으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었는데 내가 그 전화를 못 받았다고 내가 그 전화를 받았으면 우리 누나가 안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났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치료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동안 한 시간 반 계속 그랬어요. 우리가 배운 이름에 의하면 더운 물에서 찬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머니가 그 누나가 죽고 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문 밖을 안 나가셨대요. 자기 집은 지옥과 같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싫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다음은 너 차례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이끌어갈 책임은 너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취직을 해라 하고 어머니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셔가지고 취직 시험 보러 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 다발성 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무리 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우리가 정말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이 말씀을 펴봤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해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저는 그에게 담배 먹으면 얼마나 해로운지 아니? 가장 보면 안 돼. 이런 말이 입 밖에도 나오고 스마트폰 그거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아이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게 한다는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로 하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끈끈하 기도하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틀 전에 저희가 침례 결심을 하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집회장에서 침례를 결심시키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씻지도 않고 샤워도 안 하고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제 옆에 앉혔는데 침례 교실들을 다 나눠줬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다 체크를 받으니 침례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야? 네? 너 침례 받을 거야? 네? 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한 것일까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침례 받고 대구에 가서 가방 장사라는 사장이 되었고요.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너무나 많은데 한 네 가지 준비하는데 더 해도 되나요? 그만 시간이 저기 양은희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권기용 목사님은 분당 뉴스타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재작년에 갔을 때 한 60, 70명 교인들이 있었죠? 한 80명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물려주고 이쪽 진정으로 또 개척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대여섯 명밖에 안 앉아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또 이 개척을 하시려고 그러나 지금 몇 명쯤인데
30명이 벌써 됐답니다. 아, 이 두 분은요, 완전히 실천한 치료를 이 뉴 스타트로 교회 개척에 아주 도사가 되셨어요. 아주 제가 가서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5분 미만의 꿈을 끊어주셔야 돼요. 5분 넘으시면 안 돼요. 자, 요 시작 전에 우리 김정민,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곡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적으세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읽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시작한 광주 신도시 지역인 광주 수안 신창 신가 운남교에 위치해 있는 신도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개척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7월 1일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짧게 말씀을 좀 잠깐 보고 싶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확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쇼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약속과 보장. 마태 28장 18절. 여호와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 이 대만의 선교사로 6년 정도 봉사했었는데 중국에 보니까 이 시행하리라는 말을 워피 띵청지 죄라고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히 반드시 필히 완전하게 이룰리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온 고 마태 28장 19절 20절에 역시 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가서 여러분 반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광주 꿈의 교회입니다. The Dream Church of 광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인 광주 꿈의 교회는 광주광역시 신창동 1224다시 신주소로 신창 84번지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5월 23일날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상가 4층 임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 7월 1일날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구성원은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군대 지금 군대가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3명, 4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7, 8, 9, 10, 4개월 드렸는데요. 100일 정도. 그 후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일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현재는 한 2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활동한 내용들이고요. 지난 2월에 첫 침례를 열한테 나왔습니다. 광주 꿈에게 비전. 하나님 하나죠. 주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올해 50입니다. 나이 50인데 나이 많아서 하나님 이제 힘들겠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낼 수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모세는 80이었다 하셨어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우리 선교단의 우리 단원들이 한 9%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용기를 얻고 갑니다.
하나님의 광주 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소원하셨던 교회, 우리가 늘 꿈꿔왔던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했던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저희에게 주님께 주신 비전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감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도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으로 보나 정말 불가능해 보였고 자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작년 2016년 12월 31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요한복음 21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153마리 요한복음 5장에는 잡힌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큰 것이 153마리가 잡혔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위치가 정말 현재 여기 교회의 모습인데요. 교회 건물 이름이 153빌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기 좋았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순종해서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교회에 필요한, 제가 전도회를 준비해서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혼식을 해도 들러리가 있고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마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교인들이, 저희 교인들이 기존 교인들은 대부분 멀리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5월 28일부터 우리가 전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 한석규 목사님과 우리 조현나 김사님 오실 때 굉장한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전도단을 찾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전도단,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 또 자매님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전문이신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TGN즈 의료선교단 앞에만 오면 떨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떨으셔요, 그래?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런 작은 막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를 와서 좀 도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반갑습니다. 저 이봉주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 선수는 땅에서 뛰는데 저는 하늘로 땅에서 뛰는 이봉주라고 합니다. 5분 동안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림교회 교우님이라고 하면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평신도로서
신학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갈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목적이고 전도가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은 재림교회의 교인으로서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신학을 하면 신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교사 사관학교라고 평신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신학을 하는 것을 시작해서 여기에 수료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더 가야 되겠다 해서 마성성육대학교라고 하는 우리 체계적인 그 신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호 목사님께서 한국 지부장님께서 신학을 2014년도 9월 10월까지 다 해서 지금까지 정식 코스로 대학교 나오신 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세 분이나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계시고 대학교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2년 동안 수료를 하시면 신학사 자격을 수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정식적인 신학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가을에 신학사 평신도로서 12명이 정식 수료를 해서 신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도 우리 재림 성도님들께서 평신도들께서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신학이 뭔지, 성경이 뭔지, 교회 행정이 뭔지, 설교법이 뭔지 잘 아주 역전에 신학과 교수와 삼육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애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3, 4월 봄학기 9, 10월 가을학기 일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3, 4월 끝났습니다. 이것을 수료하시고 이곳에 몸담았던 분들이 23명이 오늘 현재 자원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국내를 물러나고 해외까지 초청하시고 필요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우리 정리의 부대 특공대회가 됐습니다. 요청해 주시는 데는 주말 부흥회에서부터 진짜 신학을 뭘 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를 전도하는데 올인하기로다가 사역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청신도로서 우리 체계적인 신학을 통해서 배우신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전도와 순교의 목숨을 걸 특공대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초청과 또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희재교 선교단에서 그냥 선교 전도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7야시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로부터 지혜로부터 연합회로부터 합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루트에 소속해서 선교와 전도하는 것이 맞다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FM이라고 해서 이곳에 정식으로 가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계적인 선교를 하고자 하고 또 문을 활짝 열렸습니다. 뜻이 맡기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이름도 참 멋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그래서 사도 선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쳐주시죠. 단장님, 이따가 드릴 새 없으니까 지금 가져가시죠. 단장님께 이거 드리고요. 우리 사도 바울 선교단, 저기 사도 선교단 단장님은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모든 단원들이 이것을 공부하셔서 올 안에 지금 저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또한 저기 선교의 고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단장님으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23개의 단원이 많이 생기도록 그래서 아직 오늘 참석 자원한 분들만 그랬고 한 50여 명 됩니다. 50여 명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1000명 침례 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치수가 올라가요.
계셔서 이 모든 관리를 이봉주 장모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아테지오의 히즈앤드 우리 선교단이 올 안으로 100개 이상 생기는 부일의 운동에 빨리 300개 딱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300개 생기면 놀라운 일이 아마 벌어질 것 같은 예감입니다. 숫자는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선교단장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선교단님. 일어나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 이상신 선교사님도